안녕하세요, 미정 씨입니다. 안녕, 영자야. 영자 안녕. 까꿍. 귀엽죠? 로빌리아 지난해 11월 12일 날 치아 파종을 했고 부지런히 자라서 이만큼 커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빨리 자라길 바라고 있지만은 좀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화분에다가 포기 나눔을 해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포기 나눔 하는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너무 속이 다글다글하게 모여 있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금 보이는 이 화분에 심어 보려고 하는데, 행인 화분이자 저면 관수 화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이어서 더욱 로빌리아를 심기에는 아주 좋답니다. 치아파라 전체 100%인 로빌리아. 그래서 여러 가지 씨앗 파종을 시도를 했고, 로빌리아처럼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며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바라는 로빌리아가 정말 으뜸인 것 같아요. 바라 확률은 다른 아이들은 바라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자라면서 말라 죽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시들시들 하면서. 근데 노빌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강한 식물인 것 같아요. 제대로 크게 관리도 잘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발화를 잘 시키고 적응을 잘 하는 걸 보면, 정말 왕초보인, 저도 초보지만, 이 파종을, 치아 파종을 해서 발화를 시켜보겠다고 시도하는 분은 적극 추천합니다. 치아 파종, 로빌리아 한번 시도해보세요. 발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실패했던 분들은 로빌리아 씨앗 파종 시도 한번 해보세요. 분갈이는 다 마쳤습니다. 빨간색 선에 원래는 심어져 있었는데 조금 안쪽으로 안정감 있게 심어봤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딸이 집에 놀러 왔는데 영자가 너무 좋아하네요. 원래는 영자는 우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키우던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7년, 8년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영재 지금 언니아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델피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길이가 30cm 정도 자랐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고, 변함없이 저희 집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은 풍록처입니다. 오래됐죠, 저와 함께 한 지. 작년에는 꽃을 볼수 없었는데, 올해는 화사하게 꽃을 피워줘서 저희 베란다를 정말 환하고 화사하게 비추어 주었는데, 지금은 꽃이 떨어질 때가 됐는지 하나 둘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아, 이제 너도 이제 내년에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로빌리아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이 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소곤 거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깜찍하답니다.
그러고 보면 꽃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켄베리아 역시 저 집에서 키우는 건 처음인데 항상 지나가면서 하원이나 뭐 다른 집에서 키우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이번에 부켄베리아도 키우게 되었답니다. 영자 또 나왔네. 설정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베란다 나와서 이렇게 꽃내음도 맡고 햇볕도 쬐고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한참 멍 때린다 하나. 얘도 한참 멍 때리고 있다가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는데 7년, 8년을 저와 함께 해서 그런지 서로 뭐 말은 통하진 않지만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척하면 척 이렇게 왜? 알죠?